초등학교에서 밖으로 차가 나갈 겁니다. 나가다가 자전거는 다닐 수 없는 인도. 요즘은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많죠. 근데 그 표지판이 없대요. 그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거꾸로 역방향으로 달려오는 자전거의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자, 나가는 중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아이쿠, 얘네들 한뭐 4, 5학년 될까요? 여기에 안장은 하나밖에 둘이 있네요. 둘이 엉거주춤하게. 이러면은 이거는 달릴 때는 괜찮은데요. 급박할 때는 제대로 중심 못 잡죠. 쾅,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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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자전거 대 자동차 대 자전거다. 어린이다. 자동차가 95% 잘못됐다. 95도 오다. 뭐 이렇게 주장한대요. 그리고 경찰은 처음에는 네,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네요. 그랬다가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왜요? 처음에는 자전거 가해 차량이라 했잖아요. 아, 근데 여기 어린이고요. 자전거 탄 애가 어린이고요. 만 12세까지는 어린이잖아요.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면은, 그러면 그때는 12대 중과실이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범위 들어서도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건 차도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도로, 그럼 인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블박전자 헷갈려해요. 근데요, 상대는, 어린이인데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자전거 타고 왔으면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보호되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보행자 편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런 걷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뛰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가 무조건 100%인가요?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건가요? 가해 차량 제가 무조건 제가 형사처벌 받아야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 달려왔는데요. 저 자전거 넘어지고 나니까 어린애지. 넘어지기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인도에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그때 제가 어린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른인지 알수 있나요?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은 키가 줄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 초등학생하고 크기 비슷해요. 할머니가 모자, 야구 모자 쓰고서 자전거 타고 오시면은 사고 날 때까지 할머니인지 초등학생인지 몰라요. 딱 사고 나고 보니까, 할머니네요. 할머니가 가해 차량. 초등학생이네. 네가 피해자야. 자동차는 형사처벌 받아야 돼. 이상하죠? 저는 보행자가 아닌 어린이는, 보행자는 걷거나 뛰거나 또는 놀이기구, 발로 지치면서 타는 전동 킥보드 말고 그냥 킥보드. 또는 세발 자전거, 또는 두발 자전거 보조바퀴 있는 거. 보조바퀴는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럴 때는 보호 대상이지만, 자전거 타고 오는 어린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빠한테 오토바이 타는 거 배워갖고 오토바이 타고 나왔다. 근데 사고 나고 딱 보니까, 초등학생이다. 자동차가 12대 예외사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쿨존 사고는 자전거 탄 아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해봤는데요. 저랑 같은 의견이 많아야 될 텐데, 어떤 거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네, 12대 예외사유인,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될까요? 인도에서 거꾸로 달려온 자전거라고 친 경우. 보행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0대 예사회 아니다. 차대차 사고다.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가 96%.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가 3%.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전거는 차지요. 차대차 사고죠. 3%? 경찰청은 요 3%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하는 교통조사관과 경찰청은 3%, 국민들은 96%.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이런 거 방송사에서 좀 방송 안 내보나요?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경찰의 처리 기준, 경찰청 지침, 이런 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